그거 오늘 식량이에요? 예. 오늘 먹은 식량입니다. 아유, 여기는 물이 너무 차요, 계곡물이. 아유. 신선생, 어제. 예. 내 오대산 갔다 오는 동안에 뭐 했어? 그 차에 있어, 그 자고 있었지. 아유, 죽어라. 내가 다 마십시다. 네. 그러면 갔다가 곱대산 가셨죠? 어, 그래 갔다가 이제 그 뭐야 보궁으로 딱 가는데 핸드폰이 딱 꺼지더라고. 근데 보궁에 출입을 안 시켜요. 거기는 그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는 스님 보호하기 위해서 방이 기도하는 그 법당이 있잖아요. 한 두 평 안 치시거든요. 그러면 한 다섯 명 정도 들어가면 안 되는 못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밖에서 이제 다 참배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하고 그래. 두 분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진신살에 모셔져 있는 탑전에 잠깐 참배하고 천천히 내려왔죠. 어쨌든 저 어제 9시 출발해갖고 여기 내려오니까 4시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뭐 했지? 나는 뭐 자고요. 뭐 명상하고 있었지요. 뭐 먹었어요? 그 홍시 몇 개 먹었습니다. 홍시 먹고 되던가? 아, 뭐 괜찮더라고요. 홍시 먹으니까. 나 북대사에 가니까 날 보자마자 공양주 스님이, 공양주 보살님이 예. 상을 차려놨다고 밥 먹으러 오라 하더라고. 그래 무슨 그러니까 반찬이 예. 한 15가지 정도 돼. 예. 나물 종류 막 졸졸졸졸 해놨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척하고 딱 한 그릇 먹고 예. 딱 넘어갔죠. 예. 어쨌든 7시간은 어제는 나는 걸었으니까 예. 이거 차가 아, 그 여기 기온이 확 다르니까 콧물이 질질질질 흐르더라고. 예. 이거 딱 먹으니까 몸에서 싸우는 거야. 예. 눈이 들어왔을 때 싸우니까 맑은 물이 쭈쭈쭈 흐르다가 딱 멈추고. 예. 아, 고대산에 좀 더 있을까 싶는데. 추워가지고요, 선생님. 그럼 우리 어디 가요, 이제? 이제는 저기, 최북단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최북단이야. 그 최북단이요? 예, 동해 쪽이죠. 고성에 보면은 동해 전망대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러면 그쪽으로 북한 가는 길인가? 예. 일단 그럼 거기 오늘 가야 되겠네. 예. 아유. 하여튼 오대산에서 며칠 있었죠? 2박 3일 있었네. 강원도에서 1박 하고요. 예. 이제 오대산에서 2박 3일 하고 예. 오늘은 이제 동쪽으로 갔다가 예. 그 우리 구독자분 또, 예. 또 이렇게 연락된 분들이 있는데 그쪽에도 한번 들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구독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혼자서 농사 짓고 계시거든. 저번에 김치하고 예. 야채하고 보내줬잖아요. 예. 신선생 처음에 왔을 때 잘 먹었잖아요. 예. 어우 따뜻하니 좋다. 추우니까 여기까지 좀 온도가 추워요. 예. 영하 한 2, 3도는 되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여기 쪽 오대산으로 오다 보니까 예. 그 휴게소에서 이거 팔더라고. 그래 이거 하나 샀는데 잘 산 것 같아. 예. 따뜻해요. 내 신선생도 하나 산다, 사준다니까 안 한다 카더라고, 끝까지. 예. 또 가벼운데 왜 안 해? 저는 뭐, 동계 혹한기대. 몸으로 이겨내야죠. 그래도 쌍둥이처럼 하나 같이 하면 예쁘잖아. 예. 구독자분들이 근데 예. 신선생 일만 시키고 내만 돈을 또 사 입는다고 욕한다. 제가 어제 오대산에 가서 울컥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근데 옛날에 그 40년 전에 그 모습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 나홍 스님의 정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창궁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고, 탐냄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살라고. 그 마음, 그 정신만 갖고 저희들은 오대산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저희 집이 최첨단을 걷는다 해도
승조턱으로는 늘 물 길어 다 먹고 불태야지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물론 전기가 와서 뭐 이렇게 필요한 걸 하겠지만 그렇게 너무 최첨단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시다. 우리 떠납시다. 구독자님 또 저희들 고성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에서 마셔 추우니까. 아, 여기가 우치 있습니다. 계곡에서 마시는 게. 근데 신선생 예. 하동 계곡하고 강원도 계곡은 어디가 더 좋아? 솔직히. 아, 둘 중에 선택하라카만.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뭐, 너무 강요하는 건 그렇고 어느 하나를 그냥 그 나름대로의 있잖아요. 하동은 하동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운 계곡이 있고요. 강원도는 또 강원도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계곡이 있어요. 그게 다 좋아요, 저는. 머리는 스님, 옷은 행자, 발은 상거지. 평생 그렇게 살아요. 예. 응? 뭐 이래 살면 어때요, 상거지? 스님도 뭐 평생 맨발로 돌아다니시고. 맞죠? 예. 우리 지금 고성으로 가죠? 예. 그러면 고성으로 가면은 그 해돋이 타워가 있던데, 일단 예. 출발합시다. 예. 예. 출발. 예. 고성이에요? 강원도? 예. 여기서 시간이 몇 키로 나와요? 몇 키로요? 163km네요. 예. 예. 10시 50분에 도착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8시이니까. 예. 예. 하여튼 163km로 달려 고성으로 이제 예. 출발했습니다. 예. 여기가 길이 그래도 참 좋아서. 예. 공부가 좀 익었어요, 그 사이에. 공부가 조금씩 뒤에 가네요. 좋았어요? 예. 혼자서 명상하고 있으니까. 예. 나는 걸어다니면서 가니까 또 괜찮더라고. 예. 지금 가면 조용히, 어제는, 예. 어제 금요일이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거의 사람이, 산을 타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굉장히 조용히, 북대사 갈 때 혼자였거든요. 북대사에서 이제, 미로봉 쪽으로 가니까 이제 조금, 한두 명 정도 만날 정도? 예. 이 정도였지. 예. 너무 조용해. 북대사에서 두부를 한쪽 주시더라고. 예. 반반찬으로. 두부가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거기도 초당불구였을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예. 지나가는 길에 한번 가봅시다. 예. 확실히 오늘은 한적한 그 월라 수목 금을 지나고 나니까 차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전나무 숲길이죠. 차들이 없네. 아직 거짓말처럼. 전망대가 있거든. 예. 한 1.5km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봅시다. 예. 전망대로 한번 가봅시다. 예. 여기 보면은 여기 전망대 있어요. 예. 오른쪽에.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주차장 여기 있고요. 바람 너무 많이 부는데?
돌리자. 어우, 여기서 차라리 있는 게 낫겠다. 예.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예. 밖에 못 있어요. 여기가 커피 파는 곳인데, 여기 장사를 안 하고 가야 돼. 예. 그죠? 못 이래갖고, 전망대 안에 있는데, 문 닫아놨네, 보니까. 아, 바람 엄청 불어.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로. 워낙에 바람이 많이 불니까. 예. 근데 그 태풍 때는 이거 대단했겠는데, 날아가겠는데, 여기. 예. 젊은 하다가. 그렇지. 흔들려요? 예. 여기 바람 얼마나 많이 창마다 다 이렇게 놨어. 예. 맞죠? 예. 아, 바람 때문에. 시장에 좀 들려서요. 구경도 하고요. 네. 뭐 필요한 거 살까 싶어가지고. 그 강릉의 초당두부가 맛있는데. 예. 한번 사 먹어요. 예, 그렇지요. 이게 에너지가 왜 여행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예. 여행사가 왜 데려다 주는 여행도 힘들지만 신선생 계속 운전하면서 우리 가잖아요. 예. 힘든 거라니까요. 먹어야 돼 우리도. 예. 추운데 강원도에서 갔다 가더니 코가 맹맹하다. 아름답다 그래서 많이 가잖아요. 저기 신호등에서 맞지? 우회전 하는 것 같아요. 중앙시장 나오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네요. 네, 1km인가요? 예. 야, 이 미역은 어떻게 해요? 하나에? 네, 세 번에 찍어 먹죠 뭐. 네, 생걸로. 예. 하나만은? 예. 숟가도 하나씩 찍어 먹자, 생으로. 예. 네. 예, 네, 좋네. 예. 중앙시장에서 귤도 좀 사고요. 생미역 샀어요, 생미역. 하고, 야채 좀 사고. 가다가 이제 먹으려고.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는 식당은 음식이 그 조미료 때문에. 우리가 좀 감지 중입니다. 식당 음식은 좀 안 먹고요. 이번 여행 기간에는 이제 먼저 그 지역에 시장이 들려갖고 과일하고 야채랑 필요한 거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옮기면서 거기서 이제 조용한 곳에서 먹고 가고 이렇게 주문진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초당 두부는 아예 그 식당에서 두부를 발라야 돼요. 요만한 거 하나에 5,000원 두부 한 모에. 비싸게 받지 않아요? 주인 마음이니까 고향이었어요. 예. 여행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 많이
좀 변했다 하는 옛날에 그거보다는 이렇게 순수하고 개발 안 된 곳은 없더라. 네. 없어요. 진짜 구석구석 다 그냥 욕망이 넘쳐나는 느낌. 내가 초방두부집에서 간장 조금 다 줄 수 있냐니까 못 준다 하던 그냥으로 가고 있습니다. 풍설공원? 조금만 더 가면 5km만 가면 주문지인데 일로 가도 주문지는 아닐까? 이게 뭐 어디 여기 어디 주문진 쪽이에요? 예. 아, 보이네요. 예. 좋은 벤치 있고 하면 어디서 좀 우리가 줍시다. 좀 쉬었다 갑시다. 예. 현진부터 고성까지는 예. 해안도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천천히 가다가 좀 또 좀 쉬었다 가고 그래서 서둘러서 가지 말고 예. 쫓기지 말고 좀 천천히 갑시다. 1km 고속도로 500m 주문진 강릉 반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지 없는데 조용한 데를 가야 돼. 단지. 예, 거의 그렇게 없다고 봐야 되지. 거의. 그래도 있긴 있죠. 아는 뭐 가다 보면. 잠깐만. 여기 뭐 있잖아. 1km 좌회전입니다. 좀 쉴 수 있나 보자. 여기다 차 대고 갑시다. 여기서 좀 쉽시다. 통제구역? 통제구역이라고 해놨네. 근데 여기 나갈 수 있다. 아, 그래. 천천히. 괜찮아. 예.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미친 것 같은데. 가봅시다. 차 될 수는 있는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여기가 주문진 지나가지고요. 무슨 해변가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네요. 한번 나가봅시다. 예. 저기가 다 철망으로 다 막아놨다. 철책선으로. 예. 아무래도 북한하고 좀 가까우니까요. 막아놨는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침투를 못하도록. 침투? 예. 우리가 저기 북한 사람들 탈북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야 탈한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탈남한다 그래야 되나? 예. 탈남하는 사람들 막으려고 그랬을까? 들어오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죠? 그럴 수도 있네. 아니, 여름부터 가봐야. 여기 38선이에요? 예. 거의 뭐, 38선이겠어. 예. 다 왔거든요. 여기 어디요? 38선 휴게소네요. 바닷물은 이쁜데 그죠? 예. 이렇게 남북이 갈려져가지고 내 안에 말이 좀 침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침식이 많죠? 네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하조대는 하조대 한번 들렸다가요. 예. 그리고 고성으로 이렇게 고성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안 보이네 지금. 괜찮은데. 근데 지금 도라루방이 있어요. 근데 제주도도 아니고. 제주도 사람이 여기 갖다 놨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 설마. 어서 없어요. 어서 없어요. 아니 제주도에 도라루방이 여기 있대요. 귀여워요. 이쪽에 도라루방한테도 가서 아는 척 좀 해요.
남북이 여기가 이제 나눠져 있는 38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주도 갈 거예요. 돌하루방 진짜 제주도에. 아까워요. 잘 지내요. 동해 바다가 깊고 물이 맑지요. 아, 그렇죠. 굉장히 물이 맑죠. 보세요. 하조대로 출발. 여기 하조대로 갑시다. 하조대 해변가에 내가 대학교 시절에 여기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그냥 집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설 거라 꿈에 그냥 딱 해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카페도 없어졌겠지. 그렇죠. 근데 어때요? 예. 아주 바닷물이 맑고요. 아, 경치가 좋네요. 사장도 다 보이고 있어요. 백사장 보여요? 예, 저쪽으로. 와. 그 하조대가 한 30년 전에 여기 주변에 카페가 하나 있었고 해변밖에 없었고 사람이 없었는데 이 주변이 엄청 불편했어요. 집도 많이 생기고 하여튼간 이 변화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놀라워요. 조용해서 다시 오고 싶었는데 여기만 여기까지만 보면 뭐 거의 다 본 거지 뭐. 그렇죠. 예. 네. 물이 되게 맑아요. 에메랄드 빛을 띄고 있고 오염이 맞죠? 네. 네. 깨끗해요 이쪽은. 일반인들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그렇게는. 네. 저까지 갈 수 있어 방파제로. 예. 가봅시다 한번. 물이 굉장히 맑네요. 아주 깨끗하고요. 그래요? 하동에 그 산에만 있다가 바닷가로 와보니까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예. 편하게 합니다. 한적하게 이렇게 낚시하면서 여유를 즐기는 거죠. 35년 만에 저는 하조대 왔고요. 신선생 몇 년 만에 왔어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하조대. 신선생 나고 다니면서 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는 곳이다. 그렇죠. 아, 하늘도 맑고. 오늘 며칠째죠? 오늘 진짜 오늘 5일째 갔네. 아, 5일째예요? 5일째니까 어떻게 다녀보니까 얼마나 더 있고 더 다니고 싶어요? 어때요? 뭐 이제는 저 끄끗허머리 통일전망 돼요. 제 북단이야. 그 지금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살살 다 보고 가야죠. 아이고 바람이 막 많이 부네요. 흔들흔들해요? 예. 일단 하조대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은 고성 통일전망대 갔다가 이제 이렇게 포항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이제 2년 닿는 대로 이제 가면서 하동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스크. 해변에서는 마스크 쓰고 싶지 않아서 풀었지만 여기서 마스크 쓰더라고요. 쓰고 갑시다. 짠. 짠. 갑니다. 네, 해변이 보이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잘못하면 방파제 잘못하면 빠집니다. 위험하죠. 위험해. 그러니까
야조대 보고 예. 이제 갑니다. 아유, 물고기 잡으셨네요. 어머야. 엄마. 엄마. 가고 싶죠? 저 새들 봐라. 기록 기록 기록. 저기 먹이를 주니까 저 새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기 저 친구가. 예. 하조대야 그때 왔을 예. 때 예. 카페에 들렸었거든요. 예. 하조대 백사장하고 유일하게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카페 주인이 너무 이렇게 오염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조용히 노후에 지내고 싶다 그랬는데 그 카페도 사라졌고 예. 이 주변을 엄청나게 번창해버렸죠. 예. 93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93년도. 강원에서 경보다가 예. 방학 기간에 들렸었는데 예. 방학 기간에 이렇게 변했어. 커피 그 집에 카페는 갈 수 없고 예. 우리 차 끓인 거 예.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따뜻하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바람은 불어도, 예. 찬 바람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예. 포근한 바람이 불어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문 열어주세요, 철쭉.